보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 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교어문법.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의문문 파트가 되겠습니다. 의문문 파트에서는 네 가지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 단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분석에 대한 이야기. 다음, 체계에 대한 이야기. 다음, 변동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그게 네 가지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위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음운과 음절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음운과 음절이 있다. 사실 음운이라는 것은 보편적 소리값으로서 보편적인 소리값을 갖는 것으로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가장 소리 단위죠.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최소음이, 그러니까 최소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소리 단위가 바로 음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말이 있다, 발이 있다, 뭐의 차이를 통해서? 그렇죠, 이것은 미음과 비음이란 미음과 비음이라는 초성의 자음을 통해서 뜻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말, 발에서 소리도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볼 때 미음, 비음, 이것은 소위 자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또한 음운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것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될 때 말에 대해서 물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중성, 아를 우로 교체함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죠. 이것은 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또 때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말을 한다 할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말이고 사람이 하는 거죠. 말이죠. 그렇대 말이 말을 한다 할 때 사람 말을 길게 낸다. 따라서 이것은 또한 뭘 통해서? 소리의 길이를 통해서 단어의 뜻을 변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음운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은 자음과 모음. 자, 자음과 모음 거기에다 소리의 길이. 특히 그 자음과 모음은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름으로 뭐라고 하느냐? 분절 음운이라.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음소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이 말을 한다 할 때 소리의 길이. 이것들은 그 단어 갖고 있는 속성으로서 소리의 길이는 운소라고 하죠. 그래서 따라서 음소의 음자와 운소의 운자를 따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음운이다 하죠. 그러면서 이 운소는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비분절 음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음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 오늘 현대 국어에 있어서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최소음이 변별 소리 단위는 뭐냐 하십니다면 음운인데, 그 음운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소리의 길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세 국어, 여기다 우리가 하나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중세 국어, 중세 문법에 있어서는 소리의 길이가 아닌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가 단어의 뜻을 변별했다. 소리의 높낮이, 이걸 좀 알아둬요. 대체로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지만 중세 때는 자음 모음 소리의 높낮이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음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음 모음 소리 길이, 소리 높낮이. 답은 소리 높낮이가 답이다. 소리 높낮이 관련돼서 처음부터 낮게 내는 소리, 처음부터 낮게 내는 소리를 갖다 우리는 평성이라고 하고, 처음부터 낮았다 끝을 올리는 소리를 상성이라고 하고, 처음부터 높게 내는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거성이라고 하고, 끝단 난 소리를 우리는 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평성은 점을 찍지 않았고, 상성은 왼쪽에 점 두 개를 찍었고, 거성은 왼쪽에 점 하나를 찍어 표현했는데, 바로 이런 평성이나 거성 같은 경우는 오늘날 단음, 짧은 소리로 남았고, 상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긴 소리, 장음으로 남았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우리는 소위 음절이다. 따라서 음절의 기본 단위는 뭐냐? 음절의 기본 단위.
자, 일반적으로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로서 음절의 기본 단위. 음절의 기본 단위는 모음이다. 따라서 우리 국어는 모음이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둬라. 예컨대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가를 봅시다. 가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면 기역과 아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걸 읽어라 하면 아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이걸 읽어라 할 때 기역이라고만 되죠. 이거는 이것의 명칭이 기역이라는 것이지 실제 기역이라고 읽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음은 뭐가 있어 소리를 낼 수 있다? 모음이 있어 소리를 낼 수 있다. 모음은 단독으로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자음은 모음이 있어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 문제 가운데 이렇게 가면 틀리죠. 자음과 모음은 각각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모음은 독립된 음절이 될 수 있지만 자음은 독립된 음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음절의 기본 단위는 바로 뭐다는 거? 모음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겠죠. 깊이가 다르다. 깊이가 다르다와 관련해서 이것에 있어서 깊이가 다르다. 이것에 있어 첫 음절은 뭐냐? 첫 음절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소위 읽을 때 깊이가 다르다. 자, 이런 식으로 읽게 되죠. 따라서 첫 음절은 기라고 해야지 이걸 갖다가 깊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기역이라고 한다든지 기라고 할 때 이 기가 왔지 이것도 다 틀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교재 통해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재에도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성이라는 것, 음향이라는 것, 음성과 음향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면 되겠는데 자,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온 이것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온 소리가 음성이라고 하고 이 음향이라는 것은 자연의 소리, 자연이나 동물의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동물의 소리를 얘기할 때 음향이라고 한다. 따라서 음성과 음향의 차이점은 무엇을 통해서 소리되느냐.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되면 분절성의 여부를 통해 소리 날 수 있다. 그리고 음성이라는 것은 분절될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분절성, 분절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음향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분절성, 분절성이 없다. 우리가 사실 뭐 닭의 소리를 갖다가 이게 닭의 울음소리를 갖다가 꺾기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 닭의 울음소리가 꺾기요 그럽니까? 연속된 소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음성적으로 사람이 발음기를 통해서 낼 때는 꺾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따라서 음성과 음향의 차이에 있어서는 이것은 분절성의 여부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참고로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음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은이라는 게 있을 때 음성은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온 구체적이고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는 구체적이면서 물리적이면서 개별적인 그런 소리가 음성이죠. 그러나 사실 뭐 우리가 음성이라는 것은 내가 말했을 때 이 말이 타는 말인지 사는 말인지 소리를 통해서는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비변별적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음운이라는 것은 보편적 소리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면서 관념적이면서 있겠죠? 추상적이면서 그 다음에 변별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음이 변별 단위로서 최소음이 변별 소리 단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음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짧게 내면 타는 말이지만 길게 내면 사람이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음성과 음향, 음성과 음운의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여러분 교재 42페이지 음성과 음향에 대한 내용도 역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볍게 분석적 차원에서 하나 좀 가보자 합니다. 분석적 차원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분석적 차원에서 보면 음운의 분석, 음절의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분석과 관련돼서 생각해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 국화라고는 단어도 있을 수 있겠고, 과수원이라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그죠? 하나 더 볼까요? 촛불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일단 음절로 본다면 대체로 모음을 갖다 기본 단위로 삼으니까 모음의 숫자와 결국 음절의 숫자는 동일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 둘 셋, 세 개죠, 세 개. 자, 결국 모음의 숫자와 음절의 숫자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음운과 관련해서는 음운은 몇 개일까요? 음운과 관련해서 몇 개일까? 한번 얘기한다면 음운은 그렇죠. 하나라면 모음아 보편적 소리값을 가진 것을 갖다 음운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초소에 나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 비읍 하나, 어 하나, 지읒 하나 이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섯 개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으므로 음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국화와 관련돼서 얘기하셨다. 국화 이렇게 축약되어서 소리 나니까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억이다, 우다, 그 다음에 기억이다, 와다 해서 몇 개입니까? 네 개가 되겠네요. 음절수는 하나, 두 개가 되겠죠. 음절은 두 개, 그 다음에 음운과 관련돼서는 축약된 채로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수원과 관련돼서는 일단 음절수는 하나, 둘, 세 개인데 음운과 관련돼서는 기억 하나, 와 하나, 그 다음에 시옷 하나, 우 하나, 초세 나오는 이응은 음운이 아니니까요. 워 하나, 니은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군요. 이런 식의 문제. 따라서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둘 것은 이중 모음은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촛불이라고 이렇게 소리 나거든요. 이때 시옷은 사인 시옷으로서 뒷소리가 다른 소리 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의미를 갖다 구분하는 시옷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뒷소리를 된소리 시키는 것으로서 시옷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음운이 아니죠. 그래서 시옷 하나, 오 하나, 쌍비오 하나, 오 하나, 리을 해서 몇 개가 되겠어요? 다섯 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운과 음절의 분석적인 정도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소위 초성에 나오는 이형은 소리값이 없으므로 음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과 축약된 것은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한다는 것, 사이숏은 음운이 아니다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재 보니까 43페이지에 변이음이라는 것 말에 대해서 밑줄 착 하나 오실까? 변이음. 동일한 음리면서 서로 다른 음소로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밑줄짝 해놓을까? 그러면서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변이음 밑줄짝 해놓고 알아둔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체로 변이음 같은 경우는 의미는 동일한데 나오는 환경에 따라 나오는 환경에 따라 소리를 달리하는 것, 나오는 환경에 따라 소리를 달리하는 것, 이것을 변이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미는 동일하나 나오는 환경에 따라 소리를 달리하는 걸 변이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두는 것이 있죠. 자, 예컨대 고기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고기라는 단어 할 때 이때 기억과 기억은 동일 음운이거든요. 기억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기억은 무성음으로서 K로 실현이 되고요. 뒤에 기억은 울림과 울림 사이에서 유성음이 돼가지고 Z로 소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때의 기억은 결국 뒤에 위에 원래의 무성음이었던 K가 Z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나 동일 음운이죠. 동일 음운인데 환경에 따라서 소리를 달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기본 음으로 삼으면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변이음이 된다. 이런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화돼서 한번 본다면, 자, 먹는이라는 단어 좀 더 잘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먹는이라는 단어가 있다. 자, 먹는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때 기억, 먹는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먹다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멍으로 나죠. 소리가 이응으로 납니다. NG로 나오고 이때 기억은 그대로 K로 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의 기억은 결국 동일한 음운은 음운이죠. 음운이지만 이거는 하나는
NG 이음으로 나고 하나는 K로 나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음으로 삼으면 이것은 변이음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변이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음원입니다. 동일한 음원. 음이는 동일한 음원이다. 음이는 동일하죠. 동일한 음원인데 나오는 환경에 따라 소리를 달리하는 걸 변이음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 두면 좀 더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정도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그 예제에 보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나왔군요. 다음 글에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밤에서 알을 어로 바꾸면 범이 되고 종성비음을 미를로 바꾸면 발이 되어 밤과는 전혀 다른 소리가 된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짓는 가장 작은 그 단위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음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체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체계와 관련돼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43쪽에 있어서 보게 되면 모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군요. 특별히 그 모음에 있어서는 공기가 무관이나 입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막고 나오지 않는 소리, 그래서 음절의 핵을 이루는 것을 모음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이 모음에는 그게 단모음이 있고 그 다음 이중모음이 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입모양이 변하지 않고 나오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고 입모양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현대국어에서 모음은 21개인데 그 중에 단모음이 10개, 이중모음이 11개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모음을 갖다 우리가 표를 통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혀의 앞뒤에 따라서는 전설과 그 다음에 후설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 밖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는 원숭과 평숭 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이 밖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그 다음에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게 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모음 가운데 있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 소위 그 모음을 좀 더 정리를 해주면 비장애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음절의 핵을 이루는 음절이라고 해서 아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를 음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절의 핵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모음에 있어서의 그 종류 다른 말로는 이 모음은 홀로 소리 낼 수 있다 해서 홀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종류에 있어서는 입모양 입술의 모양이 변하고 변하지 않고 나오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했고 입술의 모양이 변하고 나오는 모음을 우수모음이라고 했어요. 이중 모음이라고 했죠. 따라서 단모음은 대체적으로 몇 개? 10개가 있고 이중 모음은 11개가 있다는 사실 이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모음, 이중 모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단모음을 우리가 단모음을 하나 분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체로 이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예가 있다든가 예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위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외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의가 있다든가 어가 있다든가 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우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오가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때 이것을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정리되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혀의 앞에서 난다. 혀의 앞뒤를 기준으로 삼아서 혀의 앞뒤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것을 우리는 전설 모음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혀의 앞뒤로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뒤쪽으로 뭐냐면 혀의 앞뒤 이것은 후설 모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전설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혀의 높낮이 혀의 높낮이로 본다면 위로 갈수록 고모음이 되는 거고 이럴수록 고모음이 밑으로 갈수록 저모음이 된다. 그래서 고모음과 저모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위, 외, 우, 오 이런 것들은 입술의 모양이 둥글다 해서 이것을 원순모음 그래서 이제 원순모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순모음이라고 하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평순모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항상 그 모음을 분류할 때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외울 때 좀 더 쉽게 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방법을 얘기한다면 외우는 방식이죠. 니네의 귀 왜 없어? 엄마 눈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외워둔다면 좀 더 오래 가지 않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지만 그래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니네의 귀 왜 없어? 응 엄마 눈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혀의 앞뒤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저모음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원숨몸, 평숨몸으로 나눈다는 이 기준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입술의 모양에 따라 전설과 후설 아니올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단몸 10개를 분리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 따라서 여러분 교재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자, 이밖에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자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자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이거 좀 지우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자음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공기가 목청을 통과해 모관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으면 나는 소리, 따라서 교재 44페이지에 자음과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이 자음에 대한 이야기, 자음은 장애음이죠. 장애음. 자, 합하시 나온 공기가 입안을 통과할 때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를 우리는 저희 자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음인데 대체적으로 자음은 홀로 소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닷소리, 뭔가 몸에 닿아야만 소리가 때릴 줄 있으면서 닷소리라고 하죠. 장애음이다, 닷소리.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음은 현행 19개가 있어요. 19개가 있는데 이 19개가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좋은 위치, 좋은 위치로서 나누죠. 좋은 위치, 좋은 위치, 좋은 위치에 따라서.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좋은 방법, 소리 듣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좋은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양순음입니다. 양순음, 양순음, 두 입술 소리라고 하죠. 두 입술에서 난다, 양순음이다. 그 다음에 혀끝과 윗잇몸에 나는 소리다 해서 치조음이다. 그 다음에 입천장에서 나오는 소리다 경구의 음이다. 그 다음에 목구멍 쪽에 부드러운 부분이 나오죠, 연구음이다.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후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천장을 한번 만져볼까요? 혀끝으로 딱딱한 부분이 나오죠. 그것을 경구괴라고 해요. 경구괴, 센 입청단 소리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목구멍을 혀볼까요? 딱딱한 부분을 지나서 목구멍 쪽으로 혀를 밀어봐요. 네, 그렇죠. 부드러운 부분 나오죠. 그걸 연구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양순음이 있다, 치조음이 있다, 경구괴 있다, 연구괴 후음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위치에 따른 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뭐냐, 좋은 방법에 따라서. 좋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방법. 자, 그것은 결국 입을 막았다 터치면 낸다 해서 무슨 음이냐, 파열음이 있고요. 또 입을 막았다가 마찰시켜내는 소리, 파찰음이 있고, 그 다음 마찰시켜내는 소리 뭐가 있다 같이? 마찰음이 있고, 그 다음에 코와 관련된 소리 뭐가 있다? 비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음.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 있다. 파열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을 막았다 터친다 해서 비음이 있고, 치조음 계열의 파열음으로서 디귿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계열의 기억이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파열음에 속한다는 사실이죠. 이밖에 파찰음에 있어서는 지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찰음에서는 입안에, 즉 컵에서 나온 공기를 입안을 좁게 해서 마찰시켜 내는 소리인데, 마찰음에 해당되는 소리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옷 같은 것이 있겠죠. 시옷이다. 시옷, 시옷, 시옷. 그 다음에 후음으로서는 히읗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찰음에 속하는 거죠. 자, 비음 관련해서는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목청에 내려오자 결국 입안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코 속으로 통과하면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미음이 있다든가 니은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음 같은 경우, 이것이 비음이고요. 유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저 흐르는 소리, 물 흐르듯이 소리 나는 소리, 니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니을 소리를 가장 잘 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청산별곡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비음과 이런 이음을 통해서 상당히 리듬감을 갖다 운율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 가운데,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뭐 그것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이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 기준 잘 알아둬야 돼요. 좋은 위치에 따라서는 양순음, 치조음, 경구의, 연구의, 후음으로 나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비읍에 대해서 쌍비읍이 있다, 그 다음에 피읍이 있다, 그 다음에 쌍디귿이 있다, 티귿이 있다, 그 다음에 쌍기억이 있다, 키읍이 있다, 쌍지읒이 있다, 치읒이 있다, 그 다음에 쌍시옷이 있다, 이거 있겠고요.
자,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에서 소리, 벤 소리, 거선 소리 관계를 갖는 것은 파열음과 파찰 뿐이 없네요. 따라서 이 파열음과 파찰음, 우리 국어의 자음 가운데 파열음과 파찰음, 이런 것들은 에서 소리, 벤 소리, 거선 소리 관계를 갖는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삼지적 상관속,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얘기한다. 삼지적 상관속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삼중체계. 삼지적 상관속이다, 삼중체계다,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삼중체계를 통해서 어감을 달리하거나 의미를 달리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과 관련해서 우리 소리 성질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파열음부터 시작해서 마찰음까지 여기까지를 우리는 성대를 울리고 나오지 않는다 해서 안 울리는 소리 무성음이라고 하고, 비음과 유음 이 나라마음 이 네 가지를 성대를 울리고 나온다 해서 유성음이다. 따라서 무성음과 유성음도 이렇게 소리의 성질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서 소리내는 조미치 자리에 따라서 양수는 치조음, 경국의 연국에비 있으며, 최근에 시험에 출제됐던 가운데 우리 국어에 마찰음 많다? 틀렸죠. 마찰음이 많은 게 아니라 세 개뿐이 없다는 것과, 가끔 이렇게 입안을 갖다 좁게 해서 마찰시켜 내는 소리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뭐냐 할 때 마찰음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찾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서 어저께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때 바다 가자 서해로 마누라야, 바다 가자 서해로 마누라야, 이렇게 해서 외워둔다든지, 아니면 아까 모음과 관련돼서 니네 귀 왜 없어? 응 엄마 눈도 없어, 이렇게 해서 외워둔다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이 모음체계도 자음체계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것이 아닌 것은, 같은 자리에서 소리 나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을 때 주저함이 없이 답을 갖다가 여러분들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이 출제됐을까, 교재 45페이지 보니까 45페이지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죠. 현대 국어의 자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류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은 다섯 가지로 나누는 퀴즈는 뭐냐? 이건 뭐예요? 그렇죠. 소리 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답이 2번이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조음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가 들어있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아까 뭘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마찰음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갖다 말하는 거니까, 개나리 할 때 개나리에는 마찰음이 없죠. 2번에 하얗다 할 때는 히읗 들어가 있고, 3번에 있어서는 고사리 할 때 시옷 들어가 있고, 4번에 싸우다 할 때는 쌍시옷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답은 1번 정도. 특히 소리의 길이와 관련돼서 제시된 단어들 상당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소리인지 긴 소리인지 거기에 제시된 단어들, 특히 요즘에 있어서 소리의 길이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더러 달라 오는데, 한두 가지 예만 들은다면 우리가 어둠 밤과 먹는 밤 가운데 먹는 밤이 길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사람의 눈과 내리는 눈 가운데 내리는 눈이 길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거나, 그 다음 밑에 눈에 크게 뜨고 보게 되면 그 성인이란 말 나왔죠. 성인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20세만 넘으면 성인이 되는데, 그 성인은 짧게 내지만 성스러운 사람, 공자다, 뭐 소크라테스다, 뭐 그 다음 부처다, 이런 성인과 관련해서는 길게 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특별히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정이라는 단어도 나오네요. 가정, 집안의 홈이라는 의미의 가정은 짧게 내지만 가정한다, if 가정한다 할 때는 길게 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에 여러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감정이라는 단어, 예술 작품을 갖다 우리가 어떤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정해 본다 할 때 감정은 짧게 내지만, 감정이 상했다 할 때 감정은 길게 낸다는 것을 볼 수 있겠군요. 그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한다는 것. 따라서 거기에 제시된 단어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서 네 번째 정도 보니까 이런 말로 나오거든요. 사과, 먹는 사과는 짧게 내지만 어플로지음을 갖고 있는 사과를 길게 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단어의 또 길이와 관련돼서 나오는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교재 47페이지에 보더라도 거기에 방화라고 하는 단어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가장, 가중, 가치, 고속, 비리, 전통, 파행 등의 첫 음절은 원래 단음이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장음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짧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계정, 경기, 도로, 보도, 애정, 전형, 행운 등은 장음으로 발음하는데 잘못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정한다, 경기, 도로, 보도, 애정, 전형, 행운 이렇게 해서 길게 내야 한다는 사실. 특히 동음이 이어가는 데서 길게 내느냐 짧게 내느냐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방화라는 단어가 있죠. 방화, 이 방자가 막을 방자니까 막을 방자의 방화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놓을 방자의 방화라고 하는 거. 그럴 때 막을 방자의 방화라는 것은 짧게 되지만 놓을 방자의 방화는 이걸 불을 질러야 돼 말아야 돼 해서 갈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결국 길게 내야 한다는 사실이 좀 동음 이어가는 데서 많이 나왔던 거고, 감상이라는 단어 시험이 잘 나왔습니다. 감상,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짧게 내지만 그거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소감과 관련돼서 이 감상은 길게 낸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소리의 길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춤법상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 한글 맞춤법상의 규정의 원칙,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재 47페이지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